이스라엘에서 했던 실험인데요. 네. 이스라엘에 이제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그 다들 맞벌이 부부이다 보니까 이렇게 4시에 아이를 데리러 와서 픽업을 해야 되는데 다들 좀 늦는 거예요. 뭐 일이 늦게 끝날 수도 있고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자꾸 지각을 하니까 당연히 그 아이를 더 길게 돌봐야 되니까 네. 그 어린이집에 있는 선생님들이 좀 고생을 하게 되죠. 네. 네, 그래가지고 벌금 제도를 도입했어요. 10분 이상 늦게 오면 1만 원 정도를 내게. 10분에 만 원. 늦으면 그랬더니 오히려 지각을 하는 부모님들이 늘어났어요. 진짜요?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?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? 이제 돈을 냄으로써 늦었을 때 오는 양심의 가책이 덜해지기 때문에 돈을 내는 것 맞아. 이후로 돈으로 대신할 수 있구나라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지각을 더 하게 될수 있었던 저도 일맥상통합니다. 저도 이거예요. 일맥상통. 저는 그거예요. 도영이 말처럼 벌금을 냄으로써 선생님에 대한 미안함이 없어진 거지. 권리가 생긴 거지. 맞아, 맞아. 합당한 이유가 생겨버린 것 같아. 이 돈이면 해결되네?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벌금이 싸서 문제구나, 그냥. 벌금 싸서 문제죠. 벌금을 내면 왜 죄책감이 희석되죠? 내가 뭔가 벌을 다 해서 해결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? 벌금을 냈다는 건 잘못했다는 뜻이잖아. 네, 근데 내고 벌금 그 벌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. 그렇죠. 네. 지불함으로써. 근데 그러면은 정말로 벌금을 내면 잘못이 사라질까요? 아니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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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금을 낸다고 잘못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은 이 유치원에서 잘못한 게 벌금을 내면 잘못이 사라지게끔 만들어 버렸어요.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. 왜 그렇게 해석하지? 예를 들어서 만약에 벌금이 아니라 벌점이다.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그런 벌점 제도를 했으면은 아마 그 부모님들이 일찍 갔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아이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 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고. 근데 돈으로 해버리니까 돈이면은 맞아. 되네? 이렇게 되는 거죠, 이제 생각이. 일단 저 벌금이라는 걸한 어린이집 잘못도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럼 저거는 사실 약간 근무 외수당이라고 하잖아요. 네. 근데 아기를 더 돌봐주는데 돈을 더 받잖아요. 네. 그럼 보통 부모들은 근무 외수당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줄 수도 있잖아요. 네. 근데 그걸 벌금이라고 표현하면 사실 자,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했는데,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했는데, 아니, 제가 이거 반박할 수 있습니다. 자, 어떻게? 반박할 수 있어요. 자, 만약에 반박을 어린이집이 왜 해요? 벌금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이 있고, 그러니까 근무의 수당을 정당히 청구하고 그걸 지불하면 애를 맡길 수 있는 상황. 이두 가지 상황을 제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. 네. 이두 상황은 뭐가 다를까요?